한국 최초 리온. 물론 난 아닌. 자 여러분들, 시작하자마자 업데이트가 되자마자 리온을 뽑은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이름은 바로 향수기. 아 진짜 운이 좋은 스나이죠. 대한민국에서 한국 최초로 리온을 뽑았습니다. 뭐 이렇게 하면 또 어그로 아니냐, 누가 또 있지 않냐 라고 하는데 맞아요, 어그로예요. 근데 진짜입니다. 뭐 나오자마자 뽑았기 때문에 뭐 향수보다 빨리 뽑은 사람이 거의 없겠죠. 자 어쨌든 지금 헤이스트를 일단 중단 도중에 지금 향수기하고 같이 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, 리온을 잘 보세요. 자 일단은 저 초록색은 스킬이 아니라 이제 이 서바이벌 모드, 그러니까 헤이스트 모드에서 나오는 거고.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시작합니다. 헤이스트 지는 장면이라도 이 리온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바로 보여드리는 거고요. 지금 새벽에 이제 녹화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얼굴이 들어갈 수 없다는 점 조용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자 이렇게 보니까 뭐 저 상대도 리온이 있네요. 역시 리온이 정말 핫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, 저런 애들 보면 이제 보통 막 스타 파워 막 다 막 9 막 되게 높아요. 어쨌든 부러운 녀석들, 나도 빨리 정발이 됐으면 좋겠다. 자 엘프님은 들어가고, 일단 저 리온 공격 지금 되게 신기하죠. 되게 엄청나게 그냥 신기해가지고 잘 들어가는데 좀 타이밍 나쁘지 않았나? 괜찮나? 난 죽는데? 시간 더 끌어야 되는데. 자 향수기가 지금 리온이 잡았고요. 이 리온이 진짜 은신할 때 맞으면은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고, 근데 이게 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좀 안 힘들 것 같아요. 야, 어디가? 붙어서 때려야 되는 불이죠. 제가 지금 리온이 또 잡았는데, 오, 마무리 확실하게 했고. 자, 갑니다. 잼그랩에서 리온의 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도 진짜 얻고 싶어가지고 상대방 22개를 했는데 안 나왔죠.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죠. 자, 리온 저 공격 자체가 되게 신기하고요. 리타하고 좀 비슷하다고 했는데 체형은 비슷하지만 뭔가 좀 달라 보이죠.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크로의 속도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왔다 갔다 좀 귀엽습니다. 확실히 저 공격 되게 애매해. 오, 이거 뭐야, 되게. 그리고 저는 이제 마법사 발리에요. 혹시 스킨에 따라서 이제 좀 공격 효과가 바뀌죠. 이게 되게 멋있습니다. 이런 것 때문에 스킨을 좀 많이 사게 될 것 같고요. 이야 좋습니다. 오, 저 때리는 거 봐. 아,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. 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격이 굉장히 신기하다는 거. 지금 계속해서 보면은 약간 아예 적진 속으로 파고들어가지고 리온이 지금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겠죠. 계속 프랭크를 잡고 있어요. 그만큼 딜도 좀 센가 봐요. 오 좋습니다. 자 어떻게 보면은 엄청 짧아 보이는데 제가 향수기 계정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식 출시하면은 다시 한번 상대방을 통해서 리온을 나오면은 또 보여드릴게요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리온 보여주기는 맛보기는 여기서 끝났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브롤스타즈로 돌아오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엠바